제목이 길었어. 재빈이. 어, 재빈이 2에 23이네요. 리보트. 오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제목은? Chaining Scissors. 뭐라고요? Chaining Scissors. 뭐라고? Chaining Scissors. Chaining이가 뭔데? Chaining. Chaining이가 뭐예요? Chaining Scissors. Chaining이가 뭔데? Changing 아니야? Changing. 어, Chaining이가 아니고 Changing Seasons 아니에요? Changing Seasons. Chang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Change. Change의 뜻은? 바꾸다. 바꾸다, 변화하다. 바꾸다나 뭐 변화하다나 같은 뜻이고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change가 ing 붙여서 changing 되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뭐 하고 뭐? 변화는 좋은, 변화는 끝. 왜 네, 지금은? 변화는 끝. 어, 변화는 것 계절들이에요. 변화는 그 변화는 것이에요. 변화는 중인이에요. 변화는 왜 변화는 중인이에요. 변화는 것이에요. 변화는 중인. 변화는 같은 뜻이라 했고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변화하는 중인. 변화하는 중인 또는 변화하는 것. 오케이. 자, 이 뜻으로 쓰일 때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어떤 시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이면? 이름 시.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예요? 이름 시예요? 어떤 시. 어떤 계절들, 변하는 계절들. 좋습니까? 네. 오케이. It is spring. It is spring. It is spring. 오케이. 이거 듣고 싶어? Where is the season? Where is the season? What season is it? Where is the season? 아니. 이건 무슨 뜻인데? Where is the season? 어디에 그 계절들이 있니? 그 계절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게 해야 두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s it? Is it? 읽어보세요. It is. 읽어보세요. Is it? 오케이. Is it이니까 물음표고. What season의 뜻은? 무슨 계절. 무슨 계절, 어떤 계절, 이런 뜻이 있습니다. What의 뜻은? 무엇. 무엇 또는? 무슨, 어떤. 그래서 지금은 이 뜻으로 쓰였네, 이번 뜻. 네. 시간이 몇인지 궁금하네? What time is it?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 궁금하면? What season is it?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 is spring. It is spring.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t도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뭐하고 뭐? 그것. 그것이란 뜻에 it도 있고 또? 아무 뜻도 없다. 그렇죠. 지금은 1번이 뜻이에요? 2번 뜻이에요? 아무 뜻도 없다. 그렇죠. 그것은 봄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warm. It is warm. It is warm. 오케이. Okay. 뒤에는 봄에 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it is warm. It is spring. 오케이. 오케이. 봄. Spring. 봄에. It is spring.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와. 아, 언제? 언제 따뜻하다고요? 언제? 봄에. 봄에 따뜻하다고. 이래 답 듣고 싶어요. What? 뭔가, 어, 뭐였지? How weather is it? 이래요? How weather? 오케이. 날씨 묻는 거 내가 지난 시간에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아, 알려줬어요. 어, 근데 또 까먹었네요.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 뭐? The How the weather? In spring. How the weather in spring? 이런다고요? 뭐 하나 빠뜨렸는데요? How is
날씨가 어떤지 봄 날씨가 궁금하면 이거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새 또 까먹었죠, 그쵸? 네. Warm의 뜻은? 따뜻한. 따뜻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네. 영어로 어떤이 뭐였어요? How? 네. 여기 읽어보세요. It is. 오케이. 더 웨더는 한번 길어봤자. It. 그러면 여기 다시 읽어보세요. It is. 여기 읽어보세요. Is it?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봄 날씨 어떤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봄 날씨 어때요?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warm. It is warm. In spring. It is warm in spring. 봄에는 따뜻해요. 오케이.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오케이. 그러면 낚시하는 중인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낚시하는 중인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렇지.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의 뜻은? 너희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니? 오케이. Do의 뜻은? 하다. 하다. 그러면 doing의 뜻은? 하는 것. 하는 중이. 하는 중이. 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둘 중에 1번 뜻이에요? 2번 뜻이에요? 하는 중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 그래서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누가? 나의 아빠가 낚시하는 중이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은 뭐? 하다스. 아, 그래요? 아, 비동사. 비동사. 오케이. 낚시하다. fish. 낚시하는 중인. fishing. 오케이. 낚시하다 일 때는 무슨 시인데? 하다 씨. fishing의 뜻은? 하는 중인 하는 것. 낚시하는 중인하고 낚시하는 것인데 지금은 둘 중에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2번, 아니 1번. 1번 무슨 뜻인데?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다가 ing 붙여서 낚시하는 중인 되면 하다 씨가 무슨 씨로 바뀌었어? 어떤 씨? 어떤 사람? 낚시하는 중인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합쳐서? 어떻다. 오케이.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네 아빠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Your father야? Your.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father doing? What is your father doing? 했더니 대답이?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He is fishing. 계속해서?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조깅하는 중인이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오케이. 그러면 그냥 너의 누이는 조깅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의 누이는 조깅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r sister?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의 누이는 조깅하고 있는 중이니? 어, your sister. 너의 누이는 그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She is jogging?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니? 하고 싶네요. She is jogging. 얘 뜻이 뭐다?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니? 어, 그래? 요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 지금? Your sister.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 그러면 My sister is jogging 무슨 뜻이야? 나의 누이는 조깅하다. 이거 읽어봐.
나의 누이는 영어로 읽어보라고. My sister is jogging. 여기 읽어봐. My sister is jogging. 똑같네? 응. 오케이. My sister is jogging은 무슨 뜻일까? 나의 누이는 여기 써있네. 나의 누이는 조깅하는 중이다. 응. 오, 안방 들어봤자 똑같이. She. 그럼 she is jogging은 무슨 뜻일까? 그녀는 조깅하는 중입니다. 어?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다. 그래,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다지. 내가 필요한 거는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니인데요. 우리가 만들어 보기로 한 건 그녀가 조깅하는 중이다를 만들어 보기로 한 게 아니고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니 만들어 보기로 한 건데.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읽어보세요. She is.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읽어보세요. You are jogging. 이건 무슨 뜻일까? 너는 조깅하다. 그래? 너는 조깅하는 중이다. 그럼 너는 조깅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Are you jogging? 당연히 are you jogging 하면 되겠네. 넌 조깅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jogging? 이러면 묻는 말 되겠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깅하는 중이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am. Yes, I am. 하고 뒤에 조깅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네. Are you? 했더니 Yes, I am. 하면 되겠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B동사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너는 조깅하는 중이다. You are jogging. You are jogging. 너는 조깅하는 중이니? Are you jogging? 어? 예. 그럼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다. She is jogging.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니? Are you jogging? is she jogging? 그녀는 조깅하는 중이니? Is she jogging? 그러면 너의 누이는 조깅하는 중이니? Your sister are you sister jogging? Are you sister jogging? Are you her? Hey. 너의 누이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너의 누이 여자지? 몇 네. 명이야? 한 명. 나의 누이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몇 명이야? 여기. Is your sister? 얘는 왜 갑자기 you에서 you로 왜 바뀌어? Is your sister jogging? 아따, 오래 걸린다, 그치? 예. 너의 누이는 뭐 하는 중이니? 였으면 뭐였어요?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이었고, 너의 누이는 조깅하는 중이니? 는 뭐예요? Is your sister doing? Jogging. Is your sister jogging? Is she jogging? 하고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she is jogging이니까. Is she jogging? 하면 묻는 말 되는 건데 she 자리에다가 여기는 my sister가 있고 묻는 말에는 your sister 넣으면 되니까 지금은 뭐하고 똑같은 게 있냐면 she is jogging을 내가 뭐하는 말로 바꿔보라고 한 거야? 묻는 말로 바꿔보라고 한 거예요. 예. She is를 묻는 말 바꾸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계속 배우고 있어. Is she 뒤에다가 종이 그대로 붙였으면 될 거고 she는 your sister 대신 왔으니까 너의 누이가 조깅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한 뭐라고 물어보면 돼. Is your sister jogging? Is your sister jogging? 그랬더니 yes she is jogging 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네.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am hiking.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너는 하이킹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hiking? Yes, I am hiking. 그래서
It is summer. It is summer. It is summ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season is it? 오케이. 그래서 계절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eason is it? 했더니 It is summer. It is summer. It is summer.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뭘 것 같아요? 여름에 대한 날씨. 그렇죠. 여름의 날씨가 어떤지 얘기하겠죠. 네.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In summe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Very hot. What summer is? 아니.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오케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뭐 묻고 답하기 시킨 거야? 날씨 묻고 답하기. 날씨 묻고 답하기죠. 오케이. 그래서 여름 날씨 어떤지 묻고 답하겠습니다.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했더니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In summer. 오케이.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너의 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is your sister doing? 오케이. 너의 누이는 파도 타기 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surfing? Yes, she is surfing.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우리말로 먼저 질문 만들어 볼까요? 무엇을 남자 형제가 보는 중이니? 오케이. 너의 남자 형제는 뭘 보고 있는 중이야? 영어 표현? What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남자 형제는 뭐 보고 있는 중이니? 묻고 답하기?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했더니 대답이?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한번 길어봤자? He. 오케이. What is he watching? He is watching movies.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 보는 중이니란 대답 듣고 싶네요. 영화 보는 중이니? What your brother watching?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Okay, 읽어볼까요? What is your brother doing? What is your brother doing? 무슨 뜻이야? 너의 남자 형제는 무엇을 보고 있니?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영화 보는 중이야. 이렇게 답하겠죠?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am swimming. I'm swimming. I am swimming. 너 수영하는 중이니? Yes, I am swimming. 아니, 너 수영하는 중이니? 묻기. Are you swimming? Are you swimming? 오케이.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 am swimming. It is autumn. It is autumn. 얼음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autumn. 다음.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Not hot, wind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weather?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그렇죠. 그래서 가을 날씨 묻고 답하기. What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그랬더니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코는 또 왜 막혔어? 감기 때문에. 아따, 잘도 아픈다. 네. 이리 와. 그래서 We are eating dinner. We are eat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해도 돼요. 똑같아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얘는 무엇을 너희들은 뭐 먹는 중이니? 너희들은 뭐 먹고 있는 중이야? What? You're eating. 네, 읽어보세요.
Your. Your. 예, 저 묻는 느낌 막 들죠? 네. 어, you are. 묻는 느낌 들죠? 네. You are happy 하면 너 행복한지 묻는 거죠? 응. You are happy가 행복한지 묻는 거죠? 에? 아니요. You are. 묻는 느낌이 막 들죠? 아니요. You are. What are you eating? 뭔 you are야, you are는 묻는 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뭐 먹고 있니?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having? 했더니 대답이?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러면 having dinner. 저녁 먹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are doing? 어디가 틀렸게? You are 무슨 뜻인데? 네, 어이. 아, doing이야. What are you eating? 네. 너희들은 뭐 하는 중이니? 하다. Do. 하는 중인. Doing.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저녁 먹는 중인. 어, 이거 1인으로 바꿔야 되겠어? 어, 저녁 먹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헷갈려 뭔가, 그치? 네. 너희들은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너희들은 무엇을 먹는 중이니? What are you eating? 네. 너희들은 저녁 먹는 중이니? What are you eating? 너희들은 저녁 먹는 중이니? Are you having dinner? Are you having dinner? Yes, we are having dinner. 계속해서 I am wearing a costume. I'm wearing a costume. Okay, 그러면 wearing a costu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네? Wearing a costu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이제 눈치 좀 챘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I am wearing a costume. 오케이. 봤더니 무슨 날인 것 같아 이때가? 할로윈. 그렇죠. 가을에 11월 달에 할로윈이 있죠. 11월이었어요. 오케이. 그다음? It is winter. 오케이. 윈터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season is it? 뭐라고요? What season is it? 오케이. 그래서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도 누가 다가 있고 여기에도 누가 다가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면 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더도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 더즈. 그렇죠. 눈 내리다. Snow. 얘는 눈이란 뜻도 있지만 눈이 내리다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눈이야, 눈 내리다야. 눈 내리다. 오케이. 하다시 속에 더즈가 숨어 있네요. 그 이유는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왔기 때문이에요. 네. 됐습니까? he나 she나 it일 때 be 동사는 it를 써야 되고 하다시 쓸 땐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있는 녀석을 써야 합니다.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Very cold and snows. 매우 추운하고 눈 내린다. How is the weather in winter? 그렇지. 겨울 날씨 묻고 답하면 되겠죠. 네. 계속해서 be 동사만 나왔던 거 눈치챘어요? 네. 그동안 it is spring. 예. It is warm. 예. 계속 be 동사 나왔는데 드디어 하다시 있는 문장 하나 나왔네요. 오케이. 눈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표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It is not snow. 그래요? 네, 오케이. 눈이 내리지 않는다. And it doesn't snow. 오케이. 눈이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아니. 눈이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It snow. 뭐지? 눈이 내리. 눈이.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아, 예. 그래서 눈이 내린다. Does it snow? 응? Does 눈이 내린다. it snows? It snows. 눈이 내리지 않는다. It doesn't snow. 오케이, 눈이 내리니? Does it snow? 오케이, 분명히 눈이 내린다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하다시 중에 do야, does야? 더즈 그러면 does를 써서 이제 무슨 be 동사가 왜 튀어나오나? 어? Is it snow? 하면 돼? 응? 오케이. 매우 춥다. It is very cold. 매우 춥지 않다. It is not cold. It is not very cold. 그렇지. 매우 춥니? Is it very cold? 그렇죠. 이거 isn't 틀리네. 매우 춥다. It is very cold. 매우 춥지 않다. It isn't very cold. 매우 춥니? Is it very cold?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매우 추우면 yes it is. 네. 그다음 이렇게 물어봤는데 눈이 내리면 It yes it snows. is가 아니고 yes it does. 오케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그러면 파티하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r family doing? 오케이, okay. My family 안만 길어봤자 지금 이시죠. Your family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아, it하고 are가 같이 쓰나 봐. What is your family doing? 너는 뭐 하는 중인이었으면 what are you doing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전화가 자주 오네. 여보세요. 네.